좋았고요.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 아주 아, 편하게 하시는데. 네. 아, 되게 긴장되네요. 아니, 저희가 이제 대충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많이 설명을 잘해 주셔갖고 많은 걸 배웠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머릿속으로만 많이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었는데 너무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오늘 저기 자매 세 분이 오셨는데, 네. 한 분은 저기 낯가림 있으셔서 지금 여기, 지금 저 앞에 계시는데, 근데 구독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자매분 중에. 제가 하고 있어요. 언니만? 그러니까 구독하라니까 아까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혼자만 모르잖아. 신청은,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신청은. 구독도 안 하시는데. 아니, 저는 저거 있잖아요. 그분 이름 모르겠는데 두 분이 옛날에 개그맨 출신인가 이렇게 MC 같이 두 분이 하시는 거 있었는데 약간 코믹하게 생긴 분하고 두분 이렇게 대화하시면 아, 예전에 부동산 삼국지라고 방송에서 했던 거? 네, 그걸 많이 봤어요. 아, 그걸 많이 네. 보셨구나. 저는 그뭐 SBS, MBC인가 거기서 그 설명하시는 것, 그때 SBS, CNBC에서 방송했던 거? 아, 그것도 그때 많이 보셨고. 보셨, 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익히 이제 많이 이제 알았는데 또 동생이 또 상담 신청을 했다 그래요. 어, 이분 잘 안다고 그래서 아, 따라왔죠, 두 분이 같이. 하셨고. 제일 실력자 이거 비고. 네. 아니, 혼자만 모르셨네. 아니요, 저는 TV 가끔 부동산 방송, 주식 방송을 이제 많이 보는데 얼굴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알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하길래 다시 한번 들어가서 아, 이분은 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봤지. 이름은 사실 몰랐었거든요. 아, 이분 유명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같이 오게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 꺼내세요. 구독 바로 바로 지금 눌러. 이따 다 구독 누르고 하세요. 두 분. 알겠습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구독 계속 누르고 가겠습니다. 바뀌잖아. 일단 주택에 대해서는 좀 관심은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도 사실은 내긴 냈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 방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엄마한테 증여받은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막연한 부분을 오늘 근데 구체적으로 좀 오늘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었어요. 예. 예, 그 감정이 많이. 증여를 받으셨는데 자매분 세 분이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거고 증여를 네. 거기다 또 그를 주택임대사업자를 입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입혔고 또 각자 뭐 사시는 주택도 있으시고 네. 또 본인 주택을 그것도 주택임대사업자 또 같이 입혀버렸어. 네. 너무 어, 두 개를 같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입혔고. 네. 한 분은 청약을 해야 되면은 이제 무주택으로 해야 되는데 언니한테 주자니 언니를 못 믿겠고 지금 하여튼 그 네. 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해야 되고 또 거기가 또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좀 네. 궁금하고 좀또 설계를 떠서 또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취지가 솔직히 지금 갖고 있는 걸로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될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대표님 만나고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아, 좀 그렇죠. 예, 모색하고자 이제 네, 방문을 한 아. 거였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길이 보였기 때문에 한번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뭐 뭐든지 길이 있다 그러면은 네, 해야죠. 알아보고 해야죠. 해야지. 가만히 놔두면은 또 뭐가 안 되겠어요? 돼. 주변에 사실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전문가의 어떤 그 조언을 좀 받고 싶었어요. 예. 오시길 잘하셨죠? 예, 아주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제 삼자가 지금 따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굴은 안 나오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뭐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실 뭐 얘기 있으세요? 아. 집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지름길은 일단 방문을 하셔서 상담 딱 받아보시면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올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무슨 장사하려고 그런 아, 거보다는 그런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히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은 본인이 하면 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00마들 했는데 하나만 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 매덕을 벌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네. 그왜 그러냐면 네. 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나중에 세금 엄청 많이 났어요. 그때 또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내가 사실은 2년 전에, 3년 전에 가려고 했었는데, 가려고 했었으면 뭐 합니까? 그죠, 갔어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안 갔어. 만나기 때문에, 아니, 그럼 그때 오시지. 왜 이렇게 또
지금 세금 많이 내고서 또 왔습니까? 이제 그한 매덕이 그냥 순식간에 날라갔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거죠.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네. 빨리빨리 상담 받으시고 내 자산을 지키시는 게 좋으실 것 예. 같아요. 장대당 TV 아니 잠깐만 자 준비 좀 하고 이제 자 장대당 TV 화이팅! 화이팅!